안녕하십니까.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네, 오늘은 발라드. 이 참 발라드가 참 어려워요. 이 필인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리 있게 풀어나갈 것인가. 그렇죠. 지난 영상을 보시면 발라드에서 기본적으로 손과 발을 정확하게 분할된 자리에 연주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손과 발을 한번 믹스해 볼 거예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메트로놈을 또 똑같이 틀고요. 메트로놈 50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. 시작! 이런 식으로 치니까 정확하게 칠 수 있죠. 그리고 심벌을 치고 나서 돌아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. 많은 분들이 챙 하고 카운트를 머릿속으로 안 하시니까 챙, 팍, 쿵 이렇게 해버리시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챙, 이, 에따, 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정확하게 스네어 떨어지는 타이밍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. 해볼게요. 이 작은 차이가 이 곡 연주를 디테일하게, 섬세하게,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느냐, 그렇지 않고 뭐가 조금, 뭐가 저 드럼은 약간 흔들리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확히 카운트를 하셔야 되고, 이번엔 손과 발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, 제가. 아무렇게나 넣어볼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, 한번 어떻게 들리나 한번 들어보세요. 먼저 손만 가지고 연주를 제가 하다가, 발을 잡고 손 뒤에 넣어볼게요. 보세요. 보셨죠? 손만 가지고 할 때랑 발이 뒤에 붙어서 약간 그 사운드를 받쳐주는 느낌? 트랍! 손, 손, 발, 손, 발, 손, 손, 둥!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사운드도 풍성해지면서 발라드에서 여러분들이 앨범에서 많이 듣던 소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죠. 그냥 손만 칠 때는 깔끔하긴 하지만 조금 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발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트나 아무데나 한번 그려보세요. 막 손 뒤에 발도 그려보시고 해서 많은 앨범을 들어보시면서 아 지금 들어보니까 따트락 뚜 떠 떠 뚜 아 이런 식으로 발을 넣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진짜 빨리 늘거든요. 세상에 너무 많은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들을 다 듣고 다 카피해만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발라드 필인을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고 그게 사실 연습이 가장 재미있어지는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발라드 필인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